그래서 외로움을 탈 때가 많아요. 혜미님, 연락해도 되죠? 제가 연락하면 불편한가요? 아니야. 요즘 나 몰래 약 먹어? 뭐? 늘 기력 없어 하더니 혈색도 좋아졌고 뭔가 달라. 밖에서 뭐 좋은 일 있어? 무슨 헛소리야? 좋아도 탈이냐? 누가 그렇대? 아이. 참, 여집 인테리어 해준 디자이너 있잖아. 명함 받았지? 뭐하게? 우리 사무에서 고아원 리모델링 한다길래 한번 알아보려고. 아침에 두고 가? 없어. 왜? 버렸어. 아니, 좀 두지. 옆집에 물어봐야 되겠구나. 감기 들겠다. 이불 덮고 자자. 최진호 선배님! 대답 안 해요? 최진호 선배님! 왜? 선배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왔어? 어. 전화한다 깨웠네. 여태 일한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아야. 왜 그래? 낮에 양놀이에서 음식 나르다 삐끗했어. 되게 쑤시네. 그 봉사인가 뭔가 나가지 마. 그만해. 뭐 봉사도 하고 남들한테 인심도 얻고 그러면 좋지 뭘. 무슨 선거철 때만 되면 봉사랍시고 매스컴 타는 몇몇 인간들 보면 좋아 보이디? 내가 언제 선거철 때만 했어? 원래 예전부터 했잖아. 대학 때 봉사활동 동아리 하다 나 만난 거 기억 안 나? 그니까 사심 빼고 순수하게 하란 말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니? 어디가?
속 타서 물 마시러. 벽창호하고 얘기를 하지 뭔. 남편 출세 마다할 여자가 어딨어? 뭐 나 위해서인가? 다 자기하고 애들 위해서지. 어휴, 무슨 벽창호라니까. 강남 주민이 되니까 역시 공기 맛이 달라. 너무 좋아. 아,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겠다. 이력서 하나 준비해. 교단에 서고 싶다며 아는 선배한테 추천했어. 사랑해. 이수경이라고? 나도 들은 적이 있어. 젊은 사람이 꽤 경력이 화려하지. 야, 학교는? 한국대학교 후배입니다. 최종 학력은 크라운대학교 실내건축학 박사 수료고요. 좋구만. 그래서 추천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능력 좋은 친구를 현장에서 썩기가 아까웠어요.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배님께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인테리어 디자이너란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조화예요. 부분과 부분의 조화, 부분과 전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긴 생명력과 친밀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보, 오늘 선미 콩쿨데이인 거 알지? 오늘이야? 잊지 말고 꼭 와. 꽃다발도 챙기고. 선미하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알지? 그래, 알았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미 제출한 학생과 공평회 하니까 마이너스 있어? 예. 와, 계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지나가다 생각나서요. 이 교수님, 크라운 대학교 졸업했다면서요? 그런데요. 나도 거기 나왔거든요. 당장 시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못 봤을까? 동양에는 눈에 띄는데. 도서관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요? 거기 건축학이면 도서관 2층에 있었겠네요? 네. 건축은 5층 아니었어요? 잠시 헷갈렸네요. 5층 맞아요. 뭐예요? 그냥 좀 냄새가 나서요. 참, 동화철 내려준 분이 누구예요? 되게 튼튼한 줄 같은데. 교수님은 줄타기로 교수가 됐나 보죠? 전 아니에요. 실력으로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럼 그 자리 다른 교수